아름다운 항구 도시 바다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 부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충무동 새벽 해안시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 덕분일까요? 이젠 명실상부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정직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으니 시장엔 늘 활기가 돕니다. 새벽시장은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일찍 나오면 물건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쌉니다 또 그런 산지에서 바로 오니까 신생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본인이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터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가봐도 새벽시장 뿐이고 인적이 드문 새벽 1시 김영숙 사장님이 적막한 시장을 깨웁니다. 우왕이야? 올해 80세의 안옥선 사장님 새벽 1시면 어김없이 딸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킵니다. 가장 먼저 새벽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네요. 평균적으로 기억을 아니고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아마. 김밥 가게나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손님들이 주 고객. 그러다 보니 일찌감치 장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판매되는 양만 어림잡아 4,500kg. 껍질을 벗기는 일이야 어머니가 도와주지만 세척부터 기계 옮기는 일은 오롯이 딸의 몫. 힘에 붙일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계가 쓱쓱 알아서 썰어주니 예전에 비하면 호사도 이런 호사가 없답니다. 돈이 남는 장사보다 사람이 남는 장사. 60년 동안 지켜온 어머니의 원칙은 단 하나. 좋은 물건을 파는 겁니다. 빼떼기. 빼땡이? 빼떼기. 빼떼기?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반찬하는 거. 여유 있는 어머니와 달리 딸 영숙 씨는 비장하기까지 한대요. 김밥용 우엉은 가늘게 썰어야 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답니다. 많이 많아요. 손님들 창거리부터 챙기다 보니 아침 식사는 항상 늦습니다. 예전엔 아까워 먹지 못했던 우엉도 요즘은 밥상 위에 자주 오릅니다. 또 직접 또 손질하고 드시는 거라 맛이 예. 다르겠어요. 예. 어떠십니까 맛이? 좋죠.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지요? 딸은 가난을 탓하지도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식 마음에는 영원히 살아줬으면 좋겠죠 당연하게. 안 편찮으시고 영원히 살아줬으면 좋은데 그게 사람이어야 돼 그건 됩니까 돼? 안 되는데. 그래도 막 많이 안 아프시는 그런 정도로 가시면 저는 좋죠. 건강하시게 예. 오래오래 같이 예.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예. 당연하죠. 두 분 오래도록 시장을 지켜주세요.